아버지가 기분이 좋았나 봅니다. 이건 뭔가요? 술도 잘 못 마시면서 그날따라 술에 취해 오셨어요. 귀한 음식들을 소화시키기 힘들었던지 아버지는 바로 화장실에 달려가더니 힘겹게 개운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잠시 후 뭔가 징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또 아버지는 다급하고 힘겨운 신음소리. 우리는 많이 힘드시겠다 싶어서 나오시면 드실 꿀물을 준비했어요. 아버지는 또다시 잠시 후에 징 하는 소리를 들었고 20여분 동안 계속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아버지는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 들어가 화장실에서 만난 아버지는 얼굴과 상반신이 마치 소나기를 만난 추노쿤의 모습으로 바닥에 누워 계셨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하자 아버지는 변기를 가리키며 힘없이 말씀했어요. 내가 팔꿈치를 대고 토하려고 하면 비대 물줄기가 나오고. 물줄기가 나오고 원치 않는 가글이야. 뒤지건데 다리가 풀리더라. 저항도 못하고 비대 물줄기에 나올 때마다 또 하고 싶은데 뭐 다시 해봐야지. 20분간 그 아버지의 그날 꿀물을 드시고 20시간을 주무셨어요.